국내 시장을 진단하고 유용한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는 수급으로 보는 증시 시간입니다. 오늘 순서는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에 박병창 지점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세히 짚어보기 전에 전일장 수급 동향 먼저 확인하고 가겠습니다. 김민희 캐스터가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동향입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외국인이 가장 많이 사고 판 종목들부터 살펴보시죠. 먼저 하나금융지주와 우리은행입니다. 최근 두 종목 모두 외국인은 지속적으로 사들이고 있는 반면 기관은 매도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중국 정부의 3원계 배터리 보조금 이슈가 있었던 삼성 SDI는 외국인이 계속 팔자를 겨자 기록했는데 어제 매수로 돌아서면서 기관과 함께 사들였습니다. 네, 반면 삼성전자는 외국인이 3거래일째 순매도로 돌아가면서 사흘 만에 하락했습니다. 전날 외국인 순매수 1위를 기록했지만 어제 기관 매수 1위와 외국인 매도 1위를 기록했습니다. 또 어제 미국의 금리 인상에 따른 달러와 강세로 SK하이닉스, 포스코 등의 대형 수출주들이 하락했는데요. 두 종목들 모두의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습니다. 한편 어제 삼성전자 우선주에 대해서는 외국인이 사자로, 기관은 매도로 돌아서면서 엇갈린 수급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기관 수급입니다. NC소프트는 지난 8일 출시한 신작 모바일 게임의 흥행 덕분에 5거래일 연속 주가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외국인은 매도하고 있는 반면 기관은 4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최근 전기차 배터리에 관한 수혜 기대감에 기관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LG화학에 LG생명과학과의 합병 기대까지 더해지면서 어제 외국인이 사자로 돌아섰고요. 한편 미국의 금리 인상으로 달러 강세가 유지될 것이란 전망에 수출주들, 현대차를 비롯한 기아차, 현대모비스가 어제 약세 보였습니다. 이어서 연기금 수급도 살펴보시죠. 삼성전자 보통주에 대해 기관이 전반적으로 이틀째 담아가는 흐름이었고요. 반면 우선주에 대해서는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서면서 함께 물량 내놨습니다. 어제 8% 넘게 급등한 금요석유에 연기금도 5거래일 만에 매수로 전환했습니다. SK하이닉스의 4거래일 만에 매수 전환하면서 기관이 전반적으로도 담아갔고요. 어제 화학주들 수급이 좋았습니다. LG화학에도 기관이 전반적으로 담아갔습니다. 반면 포스코에는 기관이 계속해서 내놓는 수급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 매수세에 힘입어 6거래일 연속 상승했는데요. 외국인 수급부터 먼저 살펴보시면요. 어제 제조장비 공급 계약 체결이 전해진 AP시스템에는 3거래일째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또 사상 최대 실적 달성 기대 속에 어제 최고가를 경신한 SK머티리얼즈에는 동반 매수세가 유입되고 있고요. 한편 카카오에는 외국인이 지속적으로 매도하고 있는데 어제 기관도 하루 만에 다시 팔자로 돌아섰습니다. 네, 이어서 기관 수급입니다. CJ&M에는 기관의 매수가 9거래일째 크게 유입되고 있습니다. 어제 코스닥 시장에 처음 입상한 TS인베스트먼트, 첫날 상한가로 장을 마쳤고요. 또 휴젤에는 기관이 3거래일 만에 매도로 돌아섰고 외국인은 5거래일 만에 담아가면서 엇갈린 수급을 이어갔습니다. 이어서 연기금 수급까지 살펴보시죠. SFA의 기관이 전반적으로 많은 물량을 담아갔습니다. 또 기관이 계속 사들이고 있는 솔브레인과 또 CJ&M에는 연기금이 매수하는 모습이었고요. 한편 메디톡스는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이 매도했습니다. 한편 기관이 4거래일째 사들이고 있는 AP시스템에 연기금은 물량을 내놓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까지 수급 동향 살펴드렸습니다. 네, 전일장 수급 동향 살펴봤습니다. 어제 연준이 긴축에 나서기로 하는 또 매파적인 입장을 내놨지만 국내 증시 상당히 선방하는 흐름 그래도 보여줬는데 수급 부분에 조금 더 자세히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국인 연기금 수급 지금 동향을 봤을 때 국내 증시에 외국인 수급이 계속해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느냐, 기관은 그럼 정말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힘을 갖췄느냐를 평가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큰 그 흐름은 전체적으로 올해 전체 2016년 전체 보면 순매수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러다가 중간에 그 미 대선이나 그 미국 저 유럽의 은행 이런 이제 노이즈가 있었을 때 한 차례 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 달러 인덱스가 급등을 좀 했었고요. 근데 그러면서 환차손 우려에 의한 매도가 좀 나갔었는데 그때 기억하시겠지만 약 8조 정도 이렇게 나가면서 그 큰 흐름에 자금은, 그러니까 나가고 들어가는 자금은 일단락 됐다. 이렇게 좀 보여지고요. 그 이후에 외국인들의 거래를 보면은 이제 사고팔고가 이제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로 따져보실 때, 1200원 근처에 가면 외국인들이 더 이상 그 매도하지 않고 오히려 이제 환차익을 노리는 매수가 좀 들어오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고 있죠.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달러 인덱스가 계속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강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듯이
3월물 선물 포지션에서 외국인들은 이번에 대규모 매도가 있었던 것을 일부 청산하고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나타냈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전체적인 흐름에서 지난번처럼 대규모로 매도하는 그런 것들은 당분간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분간이라는 표현을 드리는 이유는 우리가 이제 시장의 흐름을 본다면 그 선물옵션 동시만기가 있는 분기 흐름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어떤 모멘텀이 굉장히 중요한데 제가 이 방송을 계속하면서 올해 그 하반기에 중요한 모멘텀들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 대선이 끝났고요. 그리고 우리나라는 내부적으로는 이제 탄핵 정국이라는 이런 것들이 끝났고 그리고 이번 주에 금리 인상 부분이 끝났고 해서 이번 주에 사실 거의 끝났고요. 이번 올해 큰 이벤트는 끝났고 그리고 지금 이제 12월 벌써 중순으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여기서 큰 이벤트가 없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매 포지션이 크게 바뀌겠다. 뭐 이렇게는 좀 생각이 들고 있지 않습니다. 네. 특히 이제 수급을 조금 더 세분화해서 살펴보자면 어제 코스피 시장에서도 모처럼 연기금의 강력한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뭐 코스닥 시장에서도 여전히 투신과 연기금의 매수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뭐 원달러 환율 상승과 함께 전반적으로 좀 줄이는 움직임, 지수 관련한 종목 관련해서 좀 매도를 하면서 매수세가 주춤해지긴 했지만 그래도 전반적으로는 향후에 좀 수급 흐름이 바뀌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또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네. 저는 좀 궁금한 것이 연기금 같은 경우에는 네. 운용지침 변경 관련한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네. 이제 중소형주들에 대해서 기대를 갖게 하면서 최근에 이제 연기금이랑 투신이 들어가고 있긴 한데 찔끔찔끔 사주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네. 또 반대로 코스피 시장에서 삼성전자를 놓지 않고 있는 모습도 보이고 있더라고요. 네. 실제로 이게 기대감이 가시화될 수 있는지 여부 시행까지는 사실 좀 남아있어서 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어떤 의견이세요? 네, 좀 후에 다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이제 질문을 주시니까 말씀 좀 드리면 기본적으로 연기금에서 정책 변화에 대한 내용들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그 패시브 전략만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평가 전략의 평가에 대해서도 좀 바꾸겠다 이런 얘기를 좀 나왔죠. 네. 그래서 말씀 세 가지를 얘기를 했습니다. 일방적 패시브 정책을 폐지한다라는 내년부터라는 내용하고요. 그리고 단기 성과 평가에서 중장기 평가로 전환하겠다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로 인해서 이제 전반적인 이제 의견들은 그 가치 대비 하락한 중소형주 이런 주들은 이제 수혜를 받을 것이다 이런 내용들이거든요. 이제 질문의 요지는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그 올해 전체적으로 우리 시장의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또 폭락한 종목이 많았고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 시장이 특히 코스닥이 대외국비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약했던 것은 국내 기관들의 수급 논리에 의해서 이런 것이다라는 네. 비판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뒤늦게 뭐 12월에 와서 1조를 투자한다느니 중소형주에 3천억을 투자한다는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실제로 들어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발표는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좀 된 겁니다. 그래서 패시브 정책을 이제 공식적으로 폐지를 한다 이런 얘기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전반적으로 중소형주에 이제 공격적으로 매수가 들어간다 이렇게까지 무리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제가 늘 말씀드렸듯이 올해 내내 국내 기관들이 연기금을 비롯한 추종하는 운용사들이 중소형주에 매도를 했기 때문에 그 매도만 없어도 사실 제각기를 갈 수 있었는데 그 부분을 좀 하지 못해서 안타깝다 이런 얘기들을 꾸준히 해왔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런 정책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일환에서 지금 제가 보기 연기금에서 직접 사는 게보다는 아웃소싱 업체들에서 좀 사고 있지 않나 운용사들이 사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이 좀 되고 있거든요. 지금 사고 있는 것은요. 이런 정책이 바뀌어서 공격적으로 이제 투자를 하겠다 이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고요. 이거는 진짜로 내년 2월 이후에도 정말 이런 모습이 나타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사는 거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기본적으로 12월에 지난 6년간 여러분 그걸 아세요? 지난 6년간 코스닥의 저점이 다 12월에 있었습니다. 장중의 저점이나 이렇게 올라갔다가 떨어지더라도 12월 14일, 18일, 28일 이런 날짜를 보니까 네. 전부 그쪽에 있었고요. 1월에 평균 6% 이상 상승을 했습니다. 전반적으로 많이 하락한 상태에서 코스닥의 중소형주의 저가 메리트가 생긴 상태에서 1월에 중소형주와 코스닥의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지금 존재해 있는 것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선취매가 들어가고 그걸 노리는 매수 자금들이 지금 현재 들어오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제가 2월이라고 표현을 드린 이유는 1월에는 항상 강했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부터 사서 또 단기적으로 1월 올라갔을 때 차익 실현하고 2월 이후에 또 다른 전략으로 가져간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다라며 한다면 내년도에 중소형주에 큰 기대는 좀 없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지금 현재 이런 정책이 나온 것은 반갑게 맞아들여야 되는 부분 분명히 맞습니다.
근데 이런 말씀 좀 한번 드려볼게요. 이거까지는 이제 팩트를 말씀드렸고요. 올해 그 패시브 정책이라고 했던 것이 올해 봄에 정도 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서 올해 내내 고생을 했고요. 정말 폭락한 주식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점의 지점장으로 있으면서 개인 투자들이 상당히 많이 반대 매매가 있었고요. 많은 분들이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이걸 1년도 채 안 돼서 전략을 바꿔서 이렇게 할 정책이었는데, 물론 그들은 돈을 벌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개인 투자들이 정말 많은 공경에 처했던 이런 전략이었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향후에도 정말 신중해야 되고, 그리고 기관 투자의 역할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고려하고 깊이 생각하면서 이런 것들을 좀 진행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좀 덧붙입니다. 네, 연기금의 어떤 정책의 일관성이 상당히 떨어지는 부분들이 있고, 이로 인해서 본의 아니게 또 개인 투자자들이 수급에서 혼선을 겪고 또 피해를 보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어제 시장을 조금 더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트럼프 정책에 대한 또 이 재료들이 이미 소진이 된 게 아닌가, 또 금리 인상 관련한 또 주가 반응들을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 특징들은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몇 가지 그냥 이렇게 전체적인 흐름은 요즘에는 이제 연말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좀 아시는 내용들이고, 이제 다 거의 다 끝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네. 제가 중요하게 특징이, 이건 좀 이상하다라고 하는 거 몇 가지 좀 말씀 좀 드려보겠습니다. 한 가지는요, 그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지금 차트가 안 나오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다우존스 산업지수의 일봉을 보시면 12월 들어서 거래량이 역사상 이런 거래량이 없었던 것 같아요. 엄청난 거래량이 지금 발생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술적 분석에서 아주 기본적인 내용이 뭐냐면, 주가가 폭락한 상태에서 거래량이 많이 발생을 하면은 손바뀜이 된다고 하죠. 이제 곧 저점이 온다라고 표현을 많이 하거든요. 상당히 신뢰도가 높습니다. 네. 근데 고점에서 그럴 거에 대해서는 이제 신뢰도가 약간 떨어지긴 하지만, 지금 지수가 다우존스 산업 기준으로 2만 이제 가까이 됐지 않습니까? 여기까지 와 있는 상태에서 거래량이 굉장히 많이 실리고 있어서 사실 차티스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우려되는 그런 모양을 좀 그리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또 한번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여기서 손바뀜 되고 여기서부터 올라가면 되지 않겠냐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기서 이렇게 거래량이 많다는 거는 누군가는 숨은 어떤 세력들은 분명히 굉장히 많이 팔고 있다, 준비를 좀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한번 좀 생각해 볼, 제가 뭐 반대적인 부정적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고 이 부분은 꼭 짚어나가야 된다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그리고 지금 달러 인덱스가 다시 강세가 되면서 엔화 약세가 지금 다시 117엔까지 왔지 않습니까? 제대로 수혜를 입었죠. 예, 그래서 지금 일본은 좀 신고지수 근처에 와 있습니다. 네, 그런 모습까지 와 있거든요. 근데 이것도 일방향이라는 거죠. 시장에서는 일방향을 그렇게 썩 좋아하지 않고 그렇게 오래가지 않다라는 부분이 분명히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늦어서 거기에 편승하지 못했다면, 어떤 방향으로 편승하지 못했다면 지금 상당히 일방향으로 너무 많이 왔다, 이런 부분들을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 연말되면서 이런 느낌이 있습니다. 글로벌 시황은 전반적으로 이제는 좀 쉬어가려고 한다, 이제 좀 마감하는 분위기가 좀 많은데, 네. 우리 시장은 제 느낌에는 요즘에 뭐 코스닥이 좀 올라서 그런지 모르지만, 우리 시장은 이제 와서 막 바쁜 느낌이에요. 이제 와서 뭔가 시작하는 게, 예, 이제 막 시작하는, 네. 그런 느낌입니다. 이제 막 수익률 좀 채워야 되고, 그동안에 손실 많이 났던 거 좀 복구해서 어느 정도 팔아야 된다, 막 이런 좀 바쁜 와중에 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하고 좀 시차가 있고, 우리 시장에는 그나마 정말 정말 다행으로 최근에 중소형주가 올라오면서, 뭐 늘 말씀드렸지만 이 IT 기술주 반도체 디스플레이 있는 쪽은 고생도 안 했고 지금은 수익이 많이 났을 것 같고요. 근데 고생한 쪽에 이제 업종에 가시는 분들이 있죠. 근데 이런 부분들을 왜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시장은 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느낌이 좀 있습니다. 특히 중소형주에는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떤 느낌이냐면, 이번에 한번 올랐다가 다소 약간 좀 주춤 좀 하겠죠. 제가 이제 코덱스 그 레버리지 얘기를, 코스닥 레버리지 얘기를 계속 이제 드리고 하셨죠. 있는데, 그 부분이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1월에 기대감이 분명히 있고 1월 효과는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시작이다라는 느낌, 이제 막 분주히 바쁘다라는 느낌이 분명히 있다. 그런 부분을 좀 생각할 필요만 보면서 시장을 봐도 되지 않을까. 너무 지금 위험하다, 외국 시장이 위험하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같이 떨어지겠지, 뭐 이런 게 보다는 우리 시장은 좀 약간 차별화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래도 일단 뭐 대내외적인 큰 이벤트들이 모두 다 마무리가 된 상황에서 이제 연말 장세 가면서 코스닥 시장의 강세를 점치는 전망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최근에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이 아웃퍼폼하고 있는 상황에서 조금 더 면밀하게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좀 어떤 이슈들 좀 최근에 주목하고 계셨나요? 일단 미국 금리 인상에 대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간략하게 말씀드리면요. 일단 너무 일방향으로 많이 왔다라는 부분, 조금만 길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
늦게 가는 거는 좀 아니다. 일방향으로 네. 수용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좀 말씀 좀 드리고요. 2017년 얘기를 이제 막 하겠죠. 다음 주에도 다시 말씀드리겠지만은 2017년도에 지금 이제 금리 상 했기 때문에 금리 얘기, 인플레이션 얘기를 계속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뭐 대세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경기가 따라갈 수 있느냐? 이거 퀘스천마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에는 경기 회복의 지표와 금리 상을 언제 하느냐를 시속 게임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 같아서 또한 경기 회복의 그렇습니다. 경계를 지켜봐야 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의외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변동성이 있다는 건 여러분들이 막 급락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시소라는 거죠. 왔다 갔다 하는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이런 부분 좀 말씀드리고요. 최근에 우리가 지금 관심 있게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리고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업종 완전히 초사이클입니다. 지금 초빅사이클에서 완전히 정말 좋은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눌림목이 계속 급등하고 네. 거의 대부분의 종목이 연중 신고가를 향해서 네. 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의할 점은 모바일은 상대적으로 약하다는 말씀을 계속 제가 드리고 있고요. 반도체가 그 선두에 나서서 이렇게 올라갔었는데 반도체도 약간 주춤하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 업종이 가장 선두에 있다는 것을 꼭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들 업종의 3분기 실적이 좀 안 좋았는데 4분기 실적도 안 좋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 종목들은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내년을 바라보고 가는 것이거든요. 그 이 길주의 사이클은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길주들은 어떻게 거래를 하셔야 되냐면 그 역사적으로 뭐 최대 실적을 냈다.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런 얘기들이 나오기 시작을 하면은 그로부터 이제 실적은 좋은 애널리스트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실적 좋다. 기다려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상투를 치고 내려오는 경우가 그동안에 많이 있었기 예.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조심하면서 좀 보자. 말씀 좀 드리고요. 국민연금 투자 지침은 아까 말씀드렸고 어제 같은 게 보니까 그 IT 중소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뭐 너나 나나 다 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어떤 것도 하나 말씀 이거 실전의 얘기인데요. 사실 이론적으로 이 방송에서 할 얘기는 아닐지도 모르겠지만 이 매니저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지금 시총이 2,000억에서 2,500억 사이가 정말 많습니다. 이 디스플레이 소재 업종이나 네. 뭐 장비 업종이 굉장히 많은데 이들 업종이 내년도 영업이익을 한 500억에서 600억 정도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멀티플을 한 8배에서 10배 정도만 딱 잡으면 지금부터 딱 2배다 가격이 이런 개념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시총이 높은 거 이 기관들이 잘 안 건들 수도 있거든요. 우리 수익률에서 볼 때는 네. 그래서 시총 그 정도 종목들을 한번 다시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워낙 규모가 큰 종목들보다는 그래도 지금 쉽게 올라가기 좋은 종목들 또 그리고 수주 모멘텀이 살아 있는 종목들이 계속해서 고가를 경신해가는 흐름이다라는 얘기로 좀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이제 반도체 디스플레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따로 이견은 없을 것 같습니다만 뭐 화학주나 이게 최근에 올라왔던 종목들 조금 더 업종들을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그 일단 경기 민감주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저 뒤에 얘기까지 전략까지 좀 약간 섞어서 말씀을 좀 예. 드리면요. 그 내년도에 우리가 제일 신경을 많이 써야 되는 게 변화의 시그널입니다. 올해 변화의 시그널을 약간 보여줬지 않습니까? 올해 하반기 들어서 늘 가치주 말씀하셨으니까 두 분도 네. 가치주가 간다. 그래서 성장주가 약하다. 올해 하반기에 이미 그런 얘기를 줬고요. 그런 시그널을 줬고 그래서 경기 민감주 중에서 선별적으로 굉장히 많이 갔습니다. 사실 네. 철강주도 그렇고 화학주, 정유주는 좀 주춤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거 왜 그러냐면은 경기 회복은 이렇습니다. 우리 그 우라가미 군주의 그 주식시장의 4개에 보면 금융 장세가 있고 쉬었다가 실적 장세로 가고 이렇게 그렇게 가거든요. 근데 실적 장세 쉬었다가 실적 장세에 가는 초반기에는 전반기요. 전반기에는 완성품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중간재. 왜냐면 당연하겠죠. 어떤 물건을 만들려면 원재료부터 사가지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 원재료가 먼저 수혜를 입는 거죠. 네. 그래서 원재료 업체가 철강화학기계예요. 잘 보시면 철강화학기계가 선두에 지금 나서고 있는 상황을 나타내고 있거든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시그널이고 이 시그널이 내년도에 계속되면서 이들이 지금 물론 4, 50% 올랐지만 여기서부터 다시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그널을 주느냐는 내년도 경기 회복입니다. 트럼프 정책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경기 회복이 되느냐 이런 시그널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요. 만약에 그것이 삐거덕거리고 잘 어렵다 그렇다면은 또다시 시장은 바뀌겠죠. 그래서 어떤 말씀을 좀 드리고 싶냐면 지금 화학주 어제 굉장히 셌었고요. 철강주도 쉬었다가 오셨다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대형주 쪽에서는 철강화학 기계 중에서 탑픽으로 나선 종목들 그런 종목들을 눌림목 매매를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매매 전략을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 중소형주에 대해서는 지금 약간 한 5% 이상 올랐습니다. 한 6%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그래서 올라서 약간 주춤한다 하더라도 이럴 효과가 있으니까 여기서 조정 후에 또는 그 양도세 때문에 매물이 약간 나올 수 있다 하더라도 조정 후에 다시 간다라고 저는 판단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잘 찾아서 거래를 해야 된다. 그래서 1월까지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좀 전에 말씀드린 거 연결해 드린다면 1월 이후에 그러면 2월, 3월 들어서는 어떻게 될 거냐. 그 부분이 이 성장주의 중소형주가 갈 거냐 아니면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경기 관련주의, 경기 민감주의가 갈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에 우리가 진짜 고민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저점에서 올라온 거기 때문에 이들이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어려운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미국이 지금 이제 처음에 서두에 제가 굉장히 많이 올라와서 고점 부분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좀 드렸는데 미국이 폭락하지 않고 또 금리 인상을 아주 큰 폭으로 아주 빠르게 하지 않는다면 그렇다면 우리 시장에는 기회가 있다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드는데 그런 기회가 있다라는 이유를 여러 가지 들죠. 일단 우리나라 국내 전국에 대해서 약간 요즘에 좀 괜찮아졌죠. 네. 이런 부분들이나 그리고 우리나라 수급에도 약간 좋아졌죠 요즘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내년도에 기대를 하는 부분이 많이 있으니까 그런 기대를 좀 해도 되지 않을까 판단합니다. 네, 최근에 그나마 시간 긍정적으로 변화를 하면서 연말 장세도 내년 1월까지에 대해서는 또 기대를 할 만하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2월 이후에는 좀 방향성을 모색해야 된다고 하셨으니까 1월까지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신 종목들 있다면 어떤 것도 꼽아볼 수 있을까요? 일단 그 디스플레이 아몰레드 관련된 거는 전부 다 그냥 아까 말씀드렸듯이요. 걔네들이 2017년 영업이 500억, 600억 정도 보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실제로 그게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뭐 DMS도 뭐 전에 한번 말씀 요즘에 처음 말씀 별로 안 드렸는데 그게 올해 영업이 한 330억 정도 납니다. 근데 2천억 아래에 시총이 있고 이런 종목들이 꽤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종목들 디스플레이 관련 종목들이나 반도체 관련 종목들은 계속해서 그 시총하고 영업이 들어오는 부분들을 꼼꼼히 좀 살펴보시면서 전반적으로 거래를 해야 된다, 해도 된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리고요. 그리고 그 코스닥 레버리지 있지 않습니까? 네. 제가 말씀을 드리고 지난주에 말씀드리고 지수는 한 5% 올랐는데 주가는 11% 올랐더라고요. 레버리지이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눌림목 준다 하더라도 지금 5%뿐이 안 올랐는데 지금 코스피가 직전에 8월, 9월에 고점이 얼마였냐면요. 2070 정도였습니다. 2070인데 지금 현재 2036이지 않습니까? 근데 코스닥은 그때 얼마였냐면 거의 700 가까이 있었어요. 680 정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부터 텀으로 볼 때 한 10% 남아있죠. 만약에 내가 딱 그 키 맞추기에서 1월에 10%만 간다, 이 레버리지는 한 20%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지수를 사는 거니까 괜찮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뭐 이녹스, SK 머티리얼즈, ICD, 신텍 이런 거는 뭐 말씀드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개념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저 IT 소재의 코어롱인더도 있거든요. 네. 코어 대형주 중에서는 이 코스피 중에서는 코어롱인더나 그리고 항공우주를 좀 소개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항공우주나 그 에너지넥스온은 실적 미스 때문에 좀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네. 하나테크인 한국항공우주 에너지넥스온이 3대 방위산업이지 않습니까? 예. 우리나라에 그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4사분기, 1사분기에 수주를 대부분 받습니다. 그 지금 이제 마지막까지 왔지 않습니까? 오늘 아까 보니까 하나테크인이면 수주 하나 있던 것 같은데 예. 항공우주 어저께 있었고요. 수주의 시즌이거든요. 이들 업종도 좀 봐도 되지 않을까. 그 중에 항공항공우주는 참 안정적이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또 시장에 대한 전략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교보증권 광화문 지점의 박병창 지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